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보류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전기산업계가 인상 단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내년 총선을 의식하면서 차일피 미루고만 있습니다. 보도에 안병욱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의 천문학적인 적자 속에 어려움을 겪는 전기산업계가 거듭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기요금! 증상화! 한국전력 적자가 커지면서 송배전 분야 유지보수 집행액도 줄어 중소업체들의 줄도산이 우려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한전 발주 물량 감소, 공사 대금 지연 등 2중 3중 피해를 보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8,200억에 달하는 손실을. 한전의 적자가 하루 600억 원씩 쌓여가고 있는데도 여당과 정부는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분기별로 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의 반대가 완강합니다. 여당은 한전의 구조조정이 먼저라고 말하지만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뼈를과 살을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실질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말 요금 폭탄이 쏟아지면 내년 총선은 물 건너간다라는 위기의식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치가 개입하지는 않거든요. 뭐 당이 나서서 뭐 요금을 올리네 마네 이렇게 논의를 하는 나라는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킬로와트시당 5원에서 9원 정도 인상폭이 논의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당정은 윤 대통령 방미 전인 오는 20일 협의회를 다시 열어 업계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한병욱입니다.